안녕하세요. 푸세븐의 문학마장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9까지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3승만 더 하면 9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3연승, 네, 3연승을 더 하면 9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리가 꺼진 것 같아서 소리를 켜고. 자,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는 11급이고요. 워낙마 대 워낙마. 두어 봅시다. 자, 먼저 마가 올라오면 같이 마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빨리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이 열죠. 똑같이 올라가주고, 쓸어주고요. 일단 상위 한번 떠주고, 이쪽을 칠까, 저쪽을 칠까. 일단 차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더 허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올라가 주고요. 아, 근데 이쪽이 허약하네. 저기 차길이 열리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땡겨 보고요. 당구를 먼저 한번 쳐주고요. 다시 돌아오고 마가 들어오면 병으로 막아주고. 아, 이게 안 좋아, 이게. 아, 일단 여기에서 이 살을 한번 노려볼게요. 이 살을 먹으면 포가 넘어오나요? 아, 포가 넘어와서 말을 잡네. 일단 이렇게 당겨주고요. 이쪽에 있는 포가 이렇게 막아주고 외통수는 피해주고요. 이렇게 막아주고, 일단 얘 먹어주고요. 이 포로 막아주면 되고. 이 친구를 먹어주고요. 다시 돌아와주고. 아하, 그러면 당근을 치고요. 그러고 나서 차를 잡습니다.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여기에서 포를 달라고 하면 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냥을 치면, 예, 끝납니다. 오, 가볍게 이겼네요. 끝으로 가면, 내일 끝으로 가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쳤을 때, 이 포가 여기 가서 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장군을 치면, 내려와야 되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 대국이 끝나게 되는 거죠. 기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가 올라왔고요. 자, 이쪽으로 쓸어서 왼쪽을 완벽하게 병으로 수비할 수 있게 해주고, 먼저 상이 올라가서 한번 공략을 해주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지금 상의 위협으로부터 안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서 먼저 이렇게 가주고요. 먼저 가면 맞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가서 먹고 장군 선수가 되죠.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아예 틀어줬습니다. 왜냐면 포가 이쪽으로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포하고 차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략을 하면 대국이 피곤해지거든요. 지금 이거는 외통수 치겠다라는 의도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고 나서 포 이렇게 넘어오면 어차피 중앙에 있는 포는, 네,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먹었을 때, 그러면은 이게 뜨면 이 차가 죽잖아요. 아예 먼저 먹어버리고 차대로 이렇게 하면 점수상으로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국은 뭐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안에 잘하면, 네, 9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